오늘은 태수형이 가르쳐주는 성공의 핵심 비결을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자신의 사상을 전수해주기 위해 비서를 불렀다. 내 촛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 다른 초에 불을 붙이고자 하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제자가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상을 전수해주고 싶으신 것 아닙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가장 뛰어난 적임자가 필요하네. 지혜뿐만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네. 나는 아직까지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했네. 자네가 대신 찾아줄 수 있겠는가? 비서는 바로 대답했다.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비서는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이어받을 인재를 찾았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인재를 데려와도 소크라테스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가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인재를 찾지 못해 비서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선생님을 실망시켜 죄송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실망한 사람은 나지만 미안해야 할 사람은 바로 자네일세. 소크라테스는 눈을 감으며 말했다. 자네가 가장 뛰어난 인재였어. 다만 자신을 믿지 못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뿐이야. 괜히 헛수고를 했네. 사람은 누구나 뛰어난 인재지만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자기 능력을 펼치는 사람은 많지 않지. 일이 어려워서 자신감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잃어서 일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사실 불가능한 일은 그리 많지 않다. 다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가능한 일을 포기할 뿐이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부정하면서 뒤로 물러서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자격지심을 버리고 자신을 믿으면서 주어진 일에 적극 대처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